프레젠테이션 히스토리의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 스마트 프레젠터를 개발한 한국의 회사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이 프레젠테이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정보와 지식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방식을, 선생님 머리에 있는 버추얼 공간의 지식을 학생들 각각의 머리에 다시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테크놀로지를 다 활용을 한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1년에 소위 그 슬레이트 보드라고 해서 우리 그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그 보드입니다만은 이 슬레이트 보드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학교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칠판에 그리고 선생님이 같이 보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필이 그로부터 45년 US 아미에서 칼라 초크가 나오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200년 전에 칼라 초크로 분필을 그리면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라고 전 세계가 흥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드디어 US 아미에서는 오버레이 프로젝터, 비닐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것을 환등기로 보여주면서 밀리터리 작전을 지시하는, 그래서 500명, 1000명의 군인들이 거기에서 이것만 1년 전에 나왔으면 저 외놈들을 벌써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던 미군의 그 실제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터라는 것은 대형의 스크린에 많은 사람이 보는 노력이 되다가 40년 후인 1988년 세계 최초의 LCD 프로젝터가 프로젝터 비전이라는 데서 출시하면서 대회사들은 삼성을 포함해서 기술을 라이선스하게 되고 1991년 여러분들 전자칠판의 효시인 스마트사의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터 스크린을 놓고 글씨를 그리는 새로운 특허가 나오면서 세계 최대의 전자칠판 회사로 스마트 회사가 캐나다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 지금부터 불과 22년 전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제는 동화상 시대로 접어들면서 비디오 압축 기술이 출현하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가 3D 그래픽, 버추얼 기술을 만들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래픽을 리얼타임으로 만드는 기술들이 싸게 발생을 하다가 2004년에 야, 세상의 지식은 절대 한두 회사에 의해서 담을 수 없다. 위키도 나오고 넷스케이프도 나오고 이제는 네이버도 나오고 다음도 나와서 정보를 블로그 형태로 넣어야 되는 웹 2.0, 이제 정보는 같이 만들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유하는 웹 2.0 세상을 만들자. 세상은 혼자 할 수 없구나. 세상은 한 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다 라는 철학적 의미의 표준이 정보와 함께 마치 UN을 결성하듯 웹 2.0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애플은, 스티브 잡스는 비디오를 강의실에서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아이튠스에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것을 활성화시키자 해서 아이튠스 U라는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아이튠스 채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고화질의 비디오를 올리는 것을 하면서 25만의 강의가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고 이것을 쳐다본 유튜브, 구글에서는 구글형 아이튠스를 만들자. 그게 유튜브 EDU에 지금 300개 대학이 6만 5천 개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때 지원도 많이 구글이 하면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유튜브 없는 교육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이 과거 100년, 2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세브란스에서 강의를 하던 데서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보이면서 이것이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강의실로 변하지만 강의의 컨텐츠의 질과 대형 규모에서의 퀄리티는 사실은 비례적으로 커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5명, 10명의 수업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하다 하는 것이 알려진 교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회나 이런 데서는 지금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많은 회의적 반응과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기술들은 분명히 교육에 도움이 되게 돼 있고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한국에서 스마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이 변화에 이제는 교과서에 이와 같이 전자교과에 동화상이 들어가고 더 많은 것은 QR코드로 연결해서 클릭하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새로운 강의 방식으로 만약 한국에 있는 20만, 30만의 선생님들이 그날그날 강의를 만들어서 잘된 부분을 토막을 내서 5분, 10분짜리로 올리고 검색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쉐어하고 선생님이 쉐어하는 강의가 만들어진다면 소위 교육 2.0, 교육 컨텐츠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콜라보러티브한 강의로 만들어서
학생들도 또 선생님도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의 시대로 또 그것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나누는 시대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 강의 시대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디오 압축 기술 스트림을 개발하면서 20여 년 동안 이 숨막히는 멀티미디어 기술의 환경에서 정말 처절한 투쟁과 생존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희망과 잠 못 자는 기대로 세상을 지켜봤습니다. 분명 지금은 과거 수천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변화를 모르고 있지만 5년 전 영화냐, 10년 전 영화냐, 20년 전 영화냐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포니 자동차에 여러분들 3쿼터 트럭을 보게 되면 이게 50년대 영화인지 5년 전 영화인지 알게 됩니다. 패션만 봐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500년 전, 1000년 전 여러분들이 비디오 드라마를 보면 이것이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삼국시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을 바꾸는 좋은 사람의 인격과 훌륭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세상이 더 풍성하게 만드는 교육 현장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스마트 교육 시대를 열기 위한 몸서리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 시대의 동참자가 돼서 우리 다림과 함께 다림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도움이 돼서 함께 좋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지린